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그 중심에 해당하는 부위가 황반이 되겠습니다. 황반에는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손상으로도 중심 시력 저하나 불곡시와 같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유전적인 취약이나 유해 요인 증가, 고령 등에 의해 황반이 산화되면서 침전물이 쌓이고 색소 이상이 동반되는 단계를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10에서 15% 정도에서는 황반 위축을 동반하거나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습성 변화가 일어나 심각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한눈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암슬러 격자표를 추천드리는데요. 벽에 붙여두시고 30cm 앞에서 한눈씩 가리고 검사했을 때 시야 가운데가 흐리거나 중심 암점이고 굴곡시가 있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봐야겠습니다. 초중기의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과 황반색소, 항산화제 복용을 추천되며 진행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급격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안내주사가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환자의 95%가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40%에서는 상당한 시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금연해하며 항산화제와 루테인 제제의 장기 복용을 권해드립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